유럽과 아시아 지역 국회의장들의 대화체인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 24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 누르스탄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카자흐스탄 누르스탄에서 열린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가 이날 오후 폐회식을 마쳤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포함해 65개국이 참여하며 대유라시아를 위한 대화, 신뢰,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 러시아와 함께 회의를 공동 개최했으며 문희상 의장은 개회사 및 기조연설에 이어 제3세션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의회 대표들은 공동선언문 제11항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유라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대화를 통한 국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명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지난해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도 회의 참가국들은 국회 개결 한반도 평화 지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